제주도청 주변에서 아직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공영버스 노동자들 본 적 있으신지요? 이 제주도 공영버스 노동자들은 버스 운전이라는 같은 일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리에 나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 아빠인 이들의 고충과 바람은 무엇인지 오동석 기사의 얘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이 새벽을 맞아도 어김없이 길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남들이 아직 꿈속을 헤맬 거라 생각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세상은 나보다 빠르다. 운전이 하고 싶어서 운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공영버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영버스는 대부분 외곽동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는 그 읍면 노선 그 공영버스가 유일하게 그 학생들 등하교하는 수단입니다. 이게. 이래서 대중교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교통 약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고 손님이 많이 없다고 해서 노선을 없애버리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이런 게 복지구나. The setting sun hanging low on the horizon. 밀크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커피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 파는 데도 없고 보다시피 아, 차 출발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출발 딱 하니까 한 2, 30분 됐나? 갑자기 막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차 세우고. 그 손이니까 가수원, 담 넘어서 가수원에 가서 볼일 보고. 이게 가게 앞에 세우면 바로 민원이 들어와요, 이제. 버스가, 대형 버스가 주차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서 먹을 수가 없고. 오늘도 이거 계란 싼 거 갖고 오면서 속에 보니까 우리 딸이 메모를 적어놨는데 아빠 맛있게 먹고 안전운전하세요 해서 적어놨더라고요. 저희는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애들 쉴 때랑 제가 쉬는 날이랑 이제 안 맞으니까 주말에 같이 놀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같이 많이 놀아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해야 될 때인데 그런 점도 많이 안타깝긴 하죠. Oh, and I don't know where they go when they vanish. 가장 속상했던 부분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기, 2기, 3기에서 세 차례 뽑아져 있는데 벌써 제주시만 8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럼 서귀포도 2명이 퇴사를 했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 공무원이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일을 해보니까 이제 한 공영버스 내에 뭐 공무직,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렇게 세 분류가 있어서 알고 보니까 공무직만이 정규직이고 기간제랑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 6개월 단위로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6개월 연장, 아 만약에 6개월 후에 연장 안 되면 어떠지? 이런 불안감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 6개월을 연장하든 한 달을 연장하든 1년을 연장하든 최대 5년까지밖에 쓸 수 없다. 만약에 5년이 끝나게 되면 퇴사 처리가 되고 다시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그동안 급여가 올랐던 부분 다시 처음 원상 복귀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4인 가족이 일해서 2,600, 2,500 받아서 도저히 생활 유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운전하면서 친절해야 되고 안전운전해야 되고 할 수 있겠느냐. 공영버스는
세상에 진짜로 전체 인원 중에 75%가 비정규직인 회사, 민간 회사도 없을 거예요. 공영이, 직영이 이러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약직 공무원이 말만 바뀐 게 지금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거든요. 2008년도에 제주도가 52명을 전원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다음 또 최근에 2018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그 직업 상담사로 근무하는 이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고. 하지만 지금 도에서는 공무원법에 적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되든 안 되든 소통하고 소통해서 하다 보면 해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통의 길은 열어놔야 된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하면서 도정마저 이런 소통이 없으면 그 약자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제 오후에 일해서 이제 집에 가면 10시 반, 11시쯤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애들이 잠을 안 자요. 아빠 기다린다고. 그러면 그때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막걸리 한잔 먹을 때, 오늘 하루 사고도 없었고 무사히 집에 가서 가족이랑 막걸리 한잔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